놀랐어. 나는 우리밖에 이런 한국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한 500, 100명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죽지만 말아라 이렇게 하고 써놓고 갔어. 그래서 거기다가 정작 중국 가게 되니까 돈은 못 벌었지. 돈 그렇게 인차 벌게 안 되더라고. 아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있다 오겠다는 게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가도 못 나온 거야. 1년 돼서 그다음에 번 돈 꺼기 못아서 나는 못 나가고 중국 사람인데다가 보내서 이거 우리 아들 집에 갖다 줘라 하니까 처음에는 심부름을 제대로 하더라고. 그거 갖다 주고 아무 날 몇 시 때 두만강 저쪽에 나와서 마주서서 보자 이렇게 약속해는 나온 거야. 그래서 내 막내입니다. 내 둘째입니다. 내 셋째입니다 하고 나섰는데 어머니 앞에 나선 거야? 지금 두만강 저쪽에 나는 이쪽 중국 땅에 있고 애들은 저 북한 거기 저기 세관 쪽에 있고 하는 게 너무 머니까 얼굴이 안 알리는 거야. 그래서라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보다가 밑에서 경비대가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다음에 아들 잡겠다고? 잡겠다고 막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 그냥 빨리 가라! 이러고 소리쳤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돼서 저기 산에까지 올라가서 거기 올라갈 때까지 내 이러고 서서 쳐다봤지. 중국 땅은 뭐 붙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 서서 간에 사라질 때까지 막 저 산에 올라가서 두 산으로 막 이러더라고. 그것까지 보고 해줬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한 2년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그것도 중국 사람들도 두 번 세 번 하니까 돈 떼먹고 안 주더라. 그래서 야 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할 일도 아니구나. 그럼 그 자식들이 안 죽었어요 다? 넷이 다 살았습니까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셋이 있어. 그럼 하나는 군대 나가 굶어 죽고 군대 나가서 강원도 금강선 발전소 있지 거기 와서 일하다 굶어 죽었거든. 그리고 지금 셋이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내게 북한을 못 나가는 바에는 여기 그냥 있다가는 잡히겠다 싶더라고. 너무 한적이 운영하는 그 목재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한적들만 없지 저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게 굳이 없어. 그리고 이제 한적 말은 거기서 내가 그냥 배우거든. 이렇게. 그런데 배워서 어전 그 사람들하고 쉬운 대화하는 대. 그런데 야 이거네 여기 와서 이거 이렇게 하고 혼자 아예 귀신처럼 이렇게 하고 사는가 싶어서 하루는 용기를 그 백화점에 가니까 라운지 파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 사다가 이렇게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국 방송이 나오니까 그 이상 반가운 게 없어. 말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반가운 게 없어. 그래서 그거 계속 거서 틀고 듣고 이랬는데 이만갑이라는 게 나와. 이만갑이 도대체 뭐인가 싶어서 모르지. 그걸 자꾸 들었어. 들었는데 북한에서 살 때는 어찌고 뭘 어찌고 이런 소리를 내가 살던 지역이야? 그 소리를 자꾸 이게 북한 사람인가?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보진 못하고 라디오니까 듣기만 한 그래서 그걸 자꾸 들으니까 북한에서 거기를 남조선에 간 사람들의 말이란 말이야. 이게 듣고 보니까 아따 이렇게도 가는구나. 이제 아는 거야? 그걸 보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조선 가는구나. 그때야 알아들은 거야. 그때 알아들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기 한적하고 둘이 백화점을 나가서 거기서 서체를 사는데 그 여기 나하고 같이 가는 아줌마가 그 파는 아줌마 보고 북한에서 이렇게 와서 우린 데서 일한다고 이런 말을 뭐라고 한정말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모두 한국을 잘 가던데 이래게 한국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남조선인 줄만 알지. 한국이라는 게 뭐임도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기 남조선을 한국이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이라는 건 뭐인가 거기 간 사람 가는 사람 있는가고 물어보니까 아예 많다는 게지. 그 저짝 아줌마 듣지 못하게 아줌이도 거기로 가 이린단 말이야. 북한 사람이니까. 그래 거기로 가. 한국에서 사람. 받아주잖아. 그 다음에는 그날은 그쯤 하고 가고 다음 날에 이제 오전엔 일하고 점심 시간에 또 자전거 타고 또 백화점으로 와서 와서 그 아줌마인데서 상세히 들은 거야. 어떻게 하면 가고 어떻게 하면 줄이 어떻게 돼서 가고 이렇게 그 아줌마가 소개해주더라고. 아무 데인데 누구 이렇게 전화번호를 대주는 거야. 브로커를 소개했구나. 어떻게? 그래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하니까. 오겠는가고 그래. 그게 8월 달이거든.
8월 달인데 그 해가 중국에서 88 올림픽이 있은 거야.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그래 브로커가 여기서 경비 대단하다고 지금 떠나면은 조금 불리할 것 같다고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또 장애인 올림픽 또 하네. 그래서 그 장애인 올림픽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좀 조용한 때를 기다리고 보니까 12월에 떠난 거야. 12월에 떠나서 한 열이틀 만에 라오스에 도착해서 라오스 감옥에 한 열흘 있었어. 그러니까 한 20이틀 만에 한국을 들어왔지. 빨리 왔어. 우리는 그렇게 비행장에서 내려서 국정원에 들어올 때게 들어간 보시지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있지. 생각에 속으로 지금 말은 못하고 야 진짜 발전됐구나. 어떻게 남조선은 판잣집에 오막살이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발전됐지 속으로. 어찌 된 일인지 모르고 그래. 너무 놀랐지. 난 지금 거기다 도착하니까 한짝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야, 내 여길 이렇게 오려고 첫 번에 오다가 잡혀서 겨와서 생활하며 어머나! 아 가만있어 봐요. 잡혔었어요? 첫 번에 오다 잡혔어. 근데 한국 기도는 안 되는데? 첫 번에 오다 잡혀서 2004년도에 겨와서 가는데 덕산에 올라가서 거기 집을 딸로 짓고 여자만 있는 데거든. 감옥에 6개월 앉아있다가 서서 걸자니까 신경통이 와서 이 다리가 신경통이 와서 걸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쫄룩쫄룩 하고 대열을 따라만 땡기니까 담당 그 선생이라 그래. 겨더가니 이가 나 새끼 나와라 하고 뒤따 때리는데 그 당시 이거 아 이빨 지금 깨진 거? 깨진 발이, 거 맞아서 깨진 거야 그게. 이런 멍디 이만한 걸로 뒤따 때리는데 정신이 잃었어. 근데 탁 첫 번에 때릴 때 여기 탁 맞았는데 이 이빨이 붉어진 거는 그 당시는 모르고 이게 찢어졌구나. 이게 뚝 떨어서 간질간질하게 붙은 거야 여기. 입술이? 입술이. 그 정도로? 어. 이게 이빨 깨지면 이게 탁 이렇게 맞아서 이게 뚝 떨어져서 한 절반만 붙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도 정신은 그래서 뱀 무슨 뭐인데 범에게 물려가 정신 똑 떨어져. 그래서 하는 소리야. 이게 떨어진 걸 이렇게 하고 꼭 쥐고 그 채로 정신을 잃은 거야. 입술이 이거 진 채로. 그래서 얼마나 있다 정신이 들었는지 정신 차렸는데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는 햇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부었지. 붙었구나. 붙었지. 이건 붓기는 붙었는데 하늘과 땅이 빙빙 거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 때가 이게 배추 가을 할 때인데 배추를 이렇게 땅에다 세우는 건데 깨자마자 그 겨드가니 이거 나 새끼 저기 가서 배추 세우라 하더라고. 그래서 벌벌 기해서 누기 배추 날라오면 앉아서 이렇게 세우고 떠날라오면 그거 이렇게 세우고. 이야 그 고생하고 왔는데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61이지. 61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은. 그럼 61에 인천공항에 1월 10일 날에 인천공항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완전히 신기한 거야. 바닥으로 이렇게 쭉 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우리 일행 하나 순복이라는 아줌마 하나 나를 이렇게 언니 이런 거 어떻게 타냐 뒤에서 잡는 거야? 언니 이거 어떻게 타니까 날 붙들어라. 날 붙들어. 그쵸, 좀 안다 그거. 나죠. 야 이거 타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 박자 맞춰서 뒷가닥 올라서라. 아 박자 맞춰서. 맞아요. 박자 맞춰서 뒷가닥 두 발 다 올려뛰고 그 다음에 걸어라 이러니까 날 붙들고 비틀비틀 하면서 그래도 거기 올라섰어.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선 들이밀면 선이 바람에 쑥 말려오잖아. 자동으로. 선 여면 물도 이렇게 나오고. 세상에 이게 이런 게 다 있는가 싶어. 지금 난생 처음 중국에도 그런 게 없잖아. 없지. 그리고 더군다나 난 그 농촌 시골 동네에서 살다 거기서 살다 보니 그런 거 전혀 모르다가 왔거든. 아 이건 다 신기한 거야. 세상에 이거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와서 경찰서를 들어가잖아. 거기서 다 이 신분 그런 거 저기 거두고 거기서 뒷문으로 빠지면은 국정원 맞아. 버스가 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국정원까지 왔는데 오는 길에 밖에서는 들도 안 봐도 우리 다 내다보잖아. 그런데 도로가 아예 진짜 멋있는 거지. 그래서 속으로 야, 내
북한에 있을 때 발전된 나라는 더러 보면 안다고, 더러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배웠지. 응, 응. 그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 응.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 나라는 한국이 발전되긴 발전했구나. 저 건물을 보라고. 그리고 빌딩이 막 유리로 이렇게 된 빌딩들이 있잖아. 유리 빌딩 봤을 때 기분 어땠어? 신기하지, 저런 빌딩도 있는가 싶은 게 다 우리 그때 일행이 아홉이었는데 야야야 저 집 봐라 집 봐라 서로 서로 어, 뭐 그래 저거 봐라 이름의 소리 다 신기하지. 큰 소리 큰 어. 소리도 못하면 큰 소리는 못치고 어. 저거 봐라 손가락 저거 봐라 이름의 소리 다 신기하지. 차가 어? 이렇게 사거리 있잖아. 사거리 있어 다 서고 있는 거야. 이렇게 꽉꽉 막혀 꽉꽉 막혀 네 개다. 세상에 무슨 차가 저렇게 많아서 녹줄에 다 서고 있는 거야. 녹줄에 오, 차도 많다야 차도 많다야 우리끼리요. 어. 그 다음에 또 안산인지 안성인지 안성인지 어. 그 군병원 같아 아마. 어, 거길 들어가면 신체 검사를 하는데 맞아 제일 먼저 아예 거기서 멍땅 다 검사하는 거야. 어, 어. 병원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김민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어땠어요? 처음에 자기 이름에 그러니까, 님자 부르잖아. 님님 하니까 세상에 신기하고 별나타는 거는 어색하단 말이야. 내 이름이 아니지. 어, 어색하다. 님님 하는 게 아니 나는 누구네 님이 아닌데 왜 님이라. 야 60세 넘어 어, 인생 폈네. 계속 옆에 그 같이 야 우리를 님이란다. 거기 우, 저기 영자라고 있었어. 어, 영자님. 어, 웃으면서 영자님. 그래도 가는 떠나보고 민주님. 웃고 그래서 거기서 신체 검사 다 하고 나니까 뭐 누기는 혈압 거기서 내 혈압이 높다는 걸 알았어. 이때까지 몰랐어. 몰랐지. 북한에서 깨져서 갈 때도 혈압은 안 재더라고. 아, 손가락 열 손가락은 이렇게 찍어도 혈압은 안 재. 혈압 재는 건 없었어. 열 손가락 찍고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다 찍고 깨져서 가잖아. 그거 이렇게 찍은 바지 혈압은 재 못 봤단 말이야. 그게 혈압 재는데 여기 이렇게 들이밀라 하더라고. 어, 들이밀라. 그래서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왜 이러지? 하면 들이민 거야. 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 모르고 이렇게 들이민가 뭐 이렇게 눌러서 검사하는데 혈압이 대단히 높은 거야. 내가 혈압이 높은 거 모르고 살았는데 어, 이런 검사도 이렇게 받으니까 혈압 높은 거 고혈압이라니까 처음 듣는 소리지 지금. 민주님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네요. 높아도 대단히 높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도 막 머리 거야, 아프고 그러면.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검사하는 법도 모르고 검사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온 거, 거야. 어, 살아온 거지 지금. 그런데다가 비행기 타고 왔지 어, 하니까 맞아. 혈압이 더 올라간 올라가고. 거지. 그리고 또 비행장에 내려서 또 기껏 울었지. 지금 내 이 길을 어쩌고 이렇게 고생하며 겨더서랑 갔다 왔구나 이 생각에 소름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울었어 내가. 어, 어, 어. 그러니까 그 비행장에 경찰들이 있잖아. 여사님 우지 마세요. 어머 우지 마세요. 여사님 말 들을 때 어땠어 어, 여사님? 여사님 하더라고. 그래서 내 강반석 여사님도 아니고. 여사님 여사님 해서 어머나 여사님이란 소리를 다 듣네. 이리고 그리고 또 님이라고 붙이니까 우리 거기는 장군님이라 할 때만 님자 붙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님자 안 붙이잖아. 어. 처음 들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어, 신기하더라고. 그래 눈이 괜해서 이렇게 자꾸 보기만 했어. 야 진짜 야. 인생 역전이다. 어, 그렇게 신체검사 다 하더라고 해서 거기 신체검사 야 이게 우리 개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인데 그래도 이 신체검사랑 이렇게 다 해준다. 감사하지. 어, 그, 야 영자야 신체검사를 이렇게 다 한다 야야 무슨 병인 것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네 하면 너는 뭐 이러 언니 난 당뇨가 있대. 어 하더라고. 처음 들어봤지 당뇨란 게 뭐 어, 당뇨라는 게 뭐 이러 모르겠어. 아이고 모르겠어 이래 어. 그래 야 난 혈압이 높단다. 북한에서도 혈압이 높은 건 고혈압 소린 들었는데 내가 구병이 걸릴 줄은 몰랐지. 난 고혈압이라는 데 있나에 난생 처음 듣는 소리라고 내 이름이 그래서 그, 거기서 그렇게 위생검사를 마치고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백호 가방 이만큼 높은 데다가 위생대 화장지에 성내의 팬티 브라자 몽땅 다 거기서 이어서 주는 거야. 메디컬이라 어. 세고
우산, 가죽 장갑, 어. 그것까지 다 거기서 이어서 그만큼 채웠어요. 응. 세상에 어쩜 이거 이렇게 준가. 천국이지. 처음 이렇게 봤구나.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에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물건을 가득 주는가 하고 응. 그 자리에서 또 범옷을 주더라고. 응응. 그래서 범옷을 다 봐. 단복 얇은 거 줬어. 그래서 그 단복을 다 바꿔입으라대. 그래서 거기서 다 바꿔입고 새 옷으로. 어,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백화 가방 다 끌고 오세요 하던 게 북한에 들어오라 하더라고. 들어가니까 우리까지 24명이 한 호실에 있은 거야. 놀랐어. 나는 우리밖에 이런 한국 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한 500명 있는 거야. 어, 그때 세계 기수 많이 올 때네. 그 깜짝 놀랐겠구나. 태국에 있다 저기 온 사람들은 사람 많아서 화장실에서까지 누워서 잔다는 거야. 그러다 왔다 하더라고. 야, 우린 그래도 편안히 잘 있다 왔구나. 싶다. 난 생각에 이렇게 가는 건 내밖에 없는 줄 알았어.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요새 거기 들어온 게 560명이더라고 거기에. 그래. 어머나, 난 너무 놀랐던데. 그리고 뭘 생각? 야, 우리가 눈이 늦게 트기도 하고 머리도 늦게 돌았구나 이 생각을 했어. 아직도 모두 사람 놓칩니까? 그래. 야, 내가 이게 진짜 머리 늦게 텄구나. 정말 눈깔도 멀었댔다 이년아 내절로 그리고 여겼던데 글쎄 왜 이제야 이렇게 오냐고. 그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우리 아들은 무슨 언제 어연에 나고 우리 누기는 무슨 9년에 나고 10년 지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국정원에서. 그래 거기서 야 진짜 짠네 이게 눈깔이 눈게 텄구나. 정말 그동안에 네 뭘 했냐. 그 생각나는 거야. 그 생각나더라고. 거기서 이제 한 샤워하는 게 도움물 나오지 찬물 나오지 화장실에 꾹 누르면 와르르 내려가지. 와르르 내려가? 별 세상 같더라고. 더군다나 더 신기한 거는 문을 국정원의 선생들이 카드 되면 절카닥 열리잖아. 절카닥 열려. 그게 신기하더라. 그때 문이 척 열리는. 이렇게 카드 되면 절카닥 열리는 거야 문이요. 그래 그거 신기하고.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 점심 때부터 저기 좀 밥 먹으러 가는데. 첫밥 남조선의 첫밥이 어땠습니까? 첫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데리 이렇게 겉만 들어온 사람들은 24명이 딸로 줄 서서 이렇게 가고 이미 와 있던 사람은 또 딸로 그 허실마다 이렇게 줄 서서 쭉 밥 먹으러 가잖아. 근데 식당에 갔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식탁이 나면 들어가 앉고 나면 들어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저 문 열고 서로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 한단 말이야. 밥이 모자라서 마지막 못 먹을 거구나.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것처럼. 뭐 먹을까 봐. 인원이 560명. 그래. 그러니까 서로 빨리 먹으려고. 그렇게 성질이 급하잖아 다. 그러니까 막 밀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때 이 다리 절매 국정원에서 밤 날라져다 먹다가 이렇게 처음 나갔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 선생님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밥이 많네. 맨 뒷꽁무니 서서 자리 남은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하고 서고 있는데 선생님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 그다음에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선생님 이 사람들이 저리는 원인이 있어요 하니까 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준 거야. 북한에서는 얘 배고보 이렇게 주다가 떨어지면 마지막 사람 못 타요. 맞아. 그래서 배급준 앞에 가는 사람이 그거 얘 빨리 먹으려고 그렇게 저기 밀어 들어가느라고 막 밀고 들어가요. 여기는 안 그래요. 밥이 모자라면 또 해다 주지. 왜 저럴까? 난 그때 한 장으로 창피하기도 하고.